Listen. Yeah. 안녕하세요. 미친 더디 채널의 미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구글어스 스튜디오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나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은 위쪽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떻게 가입은 다들 하셨나요? 돈 드는 건 아니니 얼른 가입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 어서 스튜디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글 어서 스튜디오를 실행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지금 언타이틀도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테스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설정, 그 다음에 시간 설정, 그 다음에 타임코드를 할 건지 프레임을 할 건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30프레임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합니다. 구글 어서 스튜디오의 기본 설정 모습입니다. 제일 위쪽에 탑바라고 해서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치, 컨트롤 바가 있고 렌더링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레임 하나를 사진으로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뷰포인트라 해서 실제 저희가 지도화면 보는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창이고 지금은 지구가 둥그러니 떠 있죠. 저쪽에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 나오는 건데 이 밑에 부분은 나중에 앵글을 바꾸거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창을 몇 개로 나눠서 사용할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지도, 일반 지도창과 그 다음에 3차원 지도창에 따로 나눠져 있고 창을 두 개나 한 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에디터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좀 전에 15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초가 나와 있죠. 여기는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포지션, 그 다음에 카메라를 어떻게 돌릴 건지에 대한 설정과 각종 엔바리먼트 설정이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을 빼시고 싶으시면 Add Attribution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타임 부분이 안 나와 있죠. 이 타임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서 저희가 3차원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고 프리퍼런스를 볼까요? 프리퍼런스에는 프로젝트 부분에
필요하신 대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블랭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디폴트로 설정한 걸로 설정이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롬에서 실행되는 구글 스튜디오와 이미지 다운받은 것들을 이미지 시퀀싱 하는 작업을 저는 맥을 사용하는 관계로 컴프레스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 시퀀싱 작업은 파이널 컷에서도 되고 모션에서도 되고 컴프레서에서도 되는데 컴프레서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해서 저는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싱가포르 했으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마리나 베이 샌즈가 여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트리뷰트의 항목에 대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도죠. 경도를 움직이면은 경도 값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이 밑에 아주 세밀하게 작은 값들이 바뀌는 거라서 이쪽으로 움직이죠. 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위도는 이 값이 소수점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밑에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이 값이 변하는 거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1.3 정도로 바꾼다면 굉장히 크게 범위가 변해버립니다. 여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화면을 조정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화면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고도입니다. 하늘은 점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펜은 현재 제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틸트는 위아래 고개가 까딱까딱 거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펜은 좌우 그 다음에 틸트는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는 화각입니다. 결국은 화각을 넓은 화각을 쓰는지 좁은 화각을 쓰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길게 만들 필요 없이 한 5초 정도만에 저쪽으로 가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것들은 패닝하고 틸트 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것만 눌러주는 게 낫겠죠. 근데 중간에 펜과 틸트가 변하는 각도가 변하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도 펜과 틸트도 함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초만 만들 건데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보면은 시간의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시면은 5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끝에가 5초로 바뀌었죠? 맨 끝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접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경도와 위도는 바뀌었습니다. 고도는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은 이렇게 노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펜도 바뀌지 않았고 틸트 쪽만 바뀌었죠? 제가 이제 조정을 하면서 틸트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눌러줍니다. 카메라의 이동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바로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누릅니다. 렌더링 할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0에서부터 150까지 되고 중간에 잘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어트리뷰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 구글 어스라고 써있는 요 부분입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는 반드시 어스트리뷰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 들어가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구글 어스라는 저 부분은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6개 중에 어디든지 하나는 반드시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이 글자를 위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렌더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구글에서 지금 제가 원하던 영상을 프레임을 렌더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 렌더링이 끝나면은 그 파일들을 압축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30프레임에다가 5초니까 150장인데 사실 60프레임이면 300장이죠. 그리고 10초면은 600장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렌더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zip 파일로 만들죠. 여기 보시면은 generating text zip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구글 어스 말고 밑에 하나 글자가 더 있죠. 보통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 구글 어스에서 저쪽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그것까지 추가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zip 파일을 만드는 게 끝났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자, 테스트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압축을 풀으시면은 이 안에 푸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ESP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쪽에서는 부르지 못하고 After Effect는 이 파일을 가지고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테이지 안에 보면은 150장에 해당되는 파일이 영상 파일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렌더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끝에 부분은 뭔가가 좀 덜 된 것처럼 어설프게 보입니다.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잘 보이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하나 한장 렌더링이 될 때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완벽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파일 크기를 보면은 초당 30장씩이죠. 그래서 150장인데 113.2메가입니다. 150장에 113.2메가니까 0.8 정도 되겠군요. 장당 0.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저는 컴프레서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미지 시퀀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150장이 다 들어와 있죠. 테스트 정도로 파일명을 만든 다음에 스타트 배치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뭐 복잡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영상 프로그램은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거에서 이미지 시퀀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무비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에러가 나서 중간에 멈추는 것도 있는데 뭐 다시 하시면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리씨가 된다고 중간에 에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 금방 끝났네요. 여기 보시는 무비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미친 도야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을 하기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마우스의 휠은 줌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지거나 하는 게 되고 그 화면의 각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면은 화면이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에디터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키프레임을 주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 리니어 타입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거기에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지인 이지아웃 할 때 그 이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편집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개선문 쪽에서 이징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에서 키프레임을 주고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위에 경도하고 위도 쪽에, 위도와 알티튜드 쪽에 노랗게 변했고 그 다음에 틸트 쪽에 변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찍어주면은 이런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속도가 리니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부드럽게 나오는 걸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지 인 아웃이 있죠. 여기는 나가는 쪽이니까 이지 아웃을 합니다. 그럼 여기 화살표가 생기죠. 이 화살표가 지금 이징이 적용됐던 뜻입니다. 이징이 적용되면은 처음 천천히 시작했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니어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여기다가 이징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징 인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빨라졌다가 다시 다 도착해서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속도가 확 빨라져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티드 쪽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천천히 가다가 훅 올라가고 다시 내려지죠. 천천히 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일일이 조정을 해주면은 보다 영상이 부드럽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한 가지를 더 해볼까요? Alt를 눌러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여기를 Start를 찍고 End에다가 하나를 찍어둡니다. 그래서 전체 컨트롤을 누르고 양쪽 이징을 눌러주면 전체가 이징이 들어가죠. 그래서 움직임이 이징 부분이 어떻게 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가죠. 근데 중간에 좀 가까이 근접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모릅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가면서 좀 빨리 갔다가 다시 빨리 빠지면서 천천히 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징 부분을 잘 컨트롤 하셔야지 영상을 좀 더 매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다가 다시 천천히 됐다가 다시 빨라지기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 요 컨트롤을 찾아서 약간 직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부분도 똑같겠죠. 높이는 이 부분이 뚝 떨어졌다 올라갔으니까 크게 상관없죠. 다리 움직이고 싶으면 Alt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럼 양쪽이 다르게 움직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직접 조정하면은 가까이 가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되고 아니면 더 멀리 가고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영상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가운데서 다시 내려가죠. 되게 직관적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근데 내려가는 걸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역동적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구글 어셋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미리 템플릿으로 설정된 퀵스타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타겟팅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